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드론에 장착하는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가장 저렴한 방법은 아날로그 FPV 시스템입니다. 카메라와 영상 송신기, 영상 수신기 등을 전부 구비하는데 20만 원 이내의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지만 대신에 거리가 한 1km 정도 이내로 매우 짧고 그리고 화질이 매우 안 좋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화질이 매우 좋은 대신에 가격이 또 몇백만 원대로 비싸지고 또 세팅이 상당히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CH-M30 디지털 영상 전송 시스템은 구성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상 전송뿐만 아니라 마블링크 텔레메트리와 RC 신호까지 동시에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픽스워크를 사용하면서 30km 정도의 초장거리 운용이 필요하신 분께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간단한 솔루션입니다. 저희 제품은 CE에서 나오는 HM30이라는 풀 HD 디지털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입니다. 무선 영상 전송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영상 전송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픽스워크 마블링크 데이터도 송수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종기 RC 데이터도 동시에 송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HM30인 것은 최대 30km까지 풀 HD 영상을 150ms의 아주 작은 지연율을 가지고 영상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HM3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구성 자체가 HM30 기본 세트가 있고, 그리고 HM30 플라이 모어 세트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세트가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플라이 모어 콤보 세트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네, HM30 본체가 있고, 본체가 옆에서,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서, 생각보다 작구나 싶은데, 예, 뒤에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뒤쪽에 배터리가 큼지막한 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는 물론 이렇게 탈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배터리 아마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캠코더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는, 예, 그런 배터리입니다. 요 배터리를 뒤쪽에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요게 지상국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그래도 부피가 너무 크고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XT30 커넥터가 있습니다. 요쪽으로 바로 전원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사용하는 전원은 7V에서 16.8V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튬 프리머 기준으로 2셀에서 4셀까지 이쪽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두 개의 박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종 전선들과 USB-C를 USB-A로 바꿔주는 변환 젠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랜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영상 수신된 영상을 랜 케이블로 뽑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랜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C to C 케이블. 이건 충전을 할때 사용을 하죠. USB-C to 마이크로 USB 케이블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원 잭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반대쪽에는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 충전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잭이네요.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안테나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롱레인지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롱레인지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에 최대 30km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롱레인지 안테나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최대 15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형 안테나가 총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댑터가 하나 들어있는데, 어댑터에 110V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시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220V 모양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바꿔주는 데지코 하나 필요합니다. 이쪽에는 USB-C 타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전에 포함이 되어 있던 C2C 커넥터 이거를 이용해서 하나는 이쪽에 꽂고 반대쪽은 이쪽에 꽂아서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할때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네, 요 어댑터로 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메라, 조금 작은 카메라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들어보면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요게
네, 요게 이제 기체 쪽에, 드론 쪽에 장착이 되는 네, 수신기죠. 수신기 겸 영상 송신기 겸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자, 그리고 요거는 배터리 커버. 배터리 커버는 요 뒤쪽에 요 배터리를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요 커버를 이용해서 뚜껑을 닫아서 마감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커버가 되겠습니다. 기본 안테나가 총 4개가 들어있는 이유는 요 수신단에도 2개를 연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송신단에도 2개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체 쪽에 장착이 되는 거고, 이게 지상에서 영상을 수신을 하는 수신 모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연결이 되고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카메라 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FPV에 많이 사용하는 FPV용 AV 카메라랑은 단자가 좀 다르죠. 이건 IP 카메라이기 때문에 선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카메라뿐만 아니고 CE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짐벌 카메라들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용을 하는 카메라가 CE에서 나오는 짐벌 카메라나 아니면은 이 기본 카메라가 아니라 나는 좀 다른 카메라인데 HDMI 출력이 되는 고화질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그러면은 HDMI 신호를 IP 신호로 바꿔주는 HDMI to IP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트에 포함은 안 돼 있는 거고 요렇게 생긴 장치입니다. 요게 따로 있어야 HDMI 신호를 요런 IP 카메라와 같은 신호로 바꿔주는 요런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CE에서 나오는 IP 카메라들은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CE에서 나오는 IP 카메라들이 짐벌 카메라가 상당히 고품질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 송신단에 보면은 요 측면에 꼽는 단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보면은 이 카메라가 꼽힐 단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꽂을 수 있는 단자 쪽에다가 카메라를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전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쪽은 전원 입력이 11.1V에서 16.8V까지 그러니까 3셀에서 4셀까지의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는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BEC를 이용해서 전압을 좀 낮춰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어 유닛에 한번 배터리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유닛에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이쪽에는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다가 녹색불, 빨간불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하네요. 자, 그리고 네, 수신단에도 한번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측면에 이쪽에 전원 스위치가 있네요. 이거를 짧게 한번 누르고 길게 이렇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켤 때 짧게 한번 누르고 다시 길게 쭉 누르고 있어야 전원이 켜지는 겁니다. 자,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진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여기 램프가 바뀔 겁니다. 자, 지금 이쪽에는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고 이쪽에는 노란불, 빨간불, 파란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액정에 보면은 현재 로딩 중이다. 에스퍼스 신호 없다. 뭐 아무런 신호 없다. 그런 식으로 안테나 꼽표 이렇게 떠 있죠. 자, 이제 신호가 잡혔고요. 안테나가 100%가 떴습니다. 이 파란불이 가만히 들어와 있고 영상 송신단에도 에어 유닛에도 지금 네, 초록색 불이 이제 점등이 됐네요. 이러면은 현재 카메라의 영상 신호가 이쪽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 중일 건데 이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연결을 해서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시대는 핸드폰을 준비를 하시고 핸드폰에 CFPV 앱을 하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아이폰용으로는 CFPV 앱이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 펠콘샵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펠콘샵.co.kr 들어가시고 위에 검색창에 HM30을 치셔서 요 HM30의 예,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HM30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쭉 조금 내려보시면은 여기 CFPV 2.5.393 다운로드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APK 파일이라서 원래 뜨는 거죠. 요거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 열기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합니다. 자, 권한 설치. 자, 안전하지 않은 앱이 차단됐다고 뜨는데 세부 정보 더보기를 눌러서 무시하고 설치하기 요걸 눌러주시고요.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서 앱을 열어봅니다. 처음에 자,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들 허용해 주시면 되고 허용 그리고 오버레이 퍼미션 확인 눌러서 다시 권한 허용 뜨면은 허용. 다시 CFPV. 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메시지가 뜨면서 자꾸 꺼져버릴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꺼져버립니다. 자, 이게 핸드폰하고 지금 CHN30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연결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위에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갑니다.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와이파이 설정 들어가시면 C로 시작하는 어쩌구저쩌구 예, C 어쩌구저쩌구 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의 기본값은 1234567 8입니다. 그래서 위에 숫자 비밀번호 1234567 8 치고 연결 버튼 눌러줍니다. 인터넷 연결이 확실하지 않다고 뜨는데 예,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CFPV 앱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또 꺼질 수 있는데 예, 또 꺼지면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화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바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별로 지연 시간이 없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화질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자, 요 정도 화질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시간을 측정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타이머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자, 이렇게 스톱워치를 찍으면서 지연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연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몇 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편집을 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핸드폰으로 무선 연결을 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컴퓨터에서 무선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는 방법이고요. 혹시 컴퓨터에 유선 랜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유선 랜은 빼주시고 네트워크가 무선으로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윈도우라면 우측 하단에 여기 와이파이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요 CE로 시작하는 요 와이파이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는데 비밀번호는 기본 비밀번호는 1234567 8입니다. 자, 그쪽에 연결이 되고 나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VLC 플레이어를 설치를 해서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VLC 플레이어를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 요겁니다. 자,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VLC 플레이어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VLC 플레이어는 VLC 플레이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서 미디어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스트림 열기를 누릅니다. 여기에 이제 IP 주소를 치셔야 됩니다. IP 주소는 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치는 그대로니까 보고 따라 치시면 됩니다. RTSP 땡땡 192.168.144.25 땡땡 8554/main.264 여기까지 이렇게 치시면 되고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핸드폰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좀 지연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지연 시간이 이렇게 긴 거는 요 네트워크의 문제라기, HM30의 문제라기보다는 VLC 미디어 재생기에 자체적으로 요 비디오 지연 시간을 일부러 설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품질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지연 시간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연 시간을 조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아까 네트워크 스트림 열기 이쪽에서 밑에 보시면 추가 옵션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캐시가 1000ms 그러니까 1초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요 1초가 기본적으로 캐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ms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자, 이제 아까보다는 지연 시간이 좀 많이 짧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VLC 말고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QGC나 미션 플래너에서도 화면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게요. QGC에 저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이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좌측 상단에 여기 클릭하셔서 어플리케이션 셋업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예, 여기 소스가 기본적으로 비디오 스트림 디세이블드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요거를 RTSP 비디오 스트림으로 바꾸고, 주소는 아까 전에 쳤던 그대로입니다. RTSP:/192.168.144.25.8554-main.264까지 딱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아가시면은 요런 식으로, 예, 화면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 요 화면을 클릭하면은 화면을 크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는 지금 지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QGC에서 봤으니 미션 플래너에서도 한번 볼까요? 미션 플래너에서 요 화면 있는데 요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를 눌러서 Set G Streamer Source 요 부분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면은 요런 에러가 뜰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에러가 뜨는 거는 지금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G-Streamer Source 파일을 다운받을 수 없어서 요 에러가 뜨는 건데, 일단 잠시 C에서 접속을 해제하고 인터넷이 되는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선 랜을 꽂아가지고 일단 컴퓨터가 인터넷이 되게끔 합니다. 인터넷이 되게 만들어서 다시 비디오에서 SetGStreamer Source를 치고 OK를 누르면은 처음에 다운로드를 할 거예요. 이 G-Streamer Source를 다운로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운로드가 안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류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이 디테일 눌러보시면은 요 말입니다. 지금 요 파일이 요 경로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파일을 찾아서 요 경로 안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 파일은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구글에서 gstreamer-1.0-x86_64-1.14.4.zip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뜨는 아두파일럿 공식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방금 문제가 됐었던 11.14.4 요 파일입니다.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운받은 파일을, 자, 탐색기를 열어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폴더를 찾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폴더가 없습니다. 여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직접 치셔야 됩니다. 위에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미션 플래너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다운받으신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다운받은 파일 G-Streamer 요거를 복사해서, 네, 미션 플래너 이쪽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G-Streamer 1.0 요 파일이 여기에 들어왔죠. 자, 들어온 상태에서 미션 플래너를 닫고 다시 한번 비디오에서 SetGStreamer Source를 눌러서 OK를 눌러주시면은 방금 그 에러는 이제 안 날 겁니다. 그 에러는 안 나고 압축을 풀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죠. 자, 아무 반응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소스에 제대로 연결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와이파이 유선랜이 꼽혀 있다면은 유선랜을 뽑으시고 C쪽 와이파이에 다시 연결을 합니다. 자, 와이파이 연결이 됐으면 이제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Set G-Streamer Source를 누르고 이렇게 긴 거를 쭉 치셔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따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어서 치셔야 됩니다. RTSP 소스 띄우고 로케이션, 너무 길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유튜브 상세 설명에다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미션 플래너에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미션 플래너에서 보는 게, 요 소스로 보는 게 지연 시간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무선으로 HM30이랑 컴퓨터 또는 핸드폰이랑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였고, 아무래도 무선이 유선보다는 당연히 지연 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선 랜을 이용해서 또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무선 말고 유선으로 요 HM30 수신기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화면을 보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선은 여기 보시면은 요 구성품 중에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랜 케이블이죠. 랜 케이블의 한쪽 면을 요 좌측에 있는 랜이라고 적혀 있는 요쪽에다가 연결을 하시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반대쪽 요 랜선 요거를 컴퓨터의 또는 노트북의 랜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 연결을 했고요. 컴퓨터에 혹시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와이파이는 접속을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유선으로만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VLC를 사용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VLC에서 한번 볼까요? VLC에서 아까랑 동일하게 미디어 네트워크 스트림 열기 주소는 192.168.144.25.8554 메인.24 주소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요거 말고 QGC나 미션 플래너에서도 똑같이 비디오에서 미션 플래너에서는 비디오 세트 스트리머 소스 요거 소스도 똑같습니다. OK 누르시면은 바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M30은 영상만 전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링크도 같이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픽소크 6C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픽소크의 원격으로 접속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마블링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려고 할 때 이런 텔레메트리를 많이 사용을 하죠. 무선 접속을 하려면 텔레메트리 장치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고 텔레메트리 단자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파워 모듈을 꽂아서 전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 쪽에 다시 텔레메트리를 하나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선 접속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미션 플래너에서 컴포트를 잡고 연결을 하면은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은 일단 텔레메트리를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거니와 그리고 텔레메트리 자체가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뭐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단위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HM30의 몇십 킬로미터 단위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무리 영상이 몇십 킬로미터를 가더라도 이 마블링크 전송이 몇 킬로미터밖에 안 된다면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HM30은 이 텔레메트리 데이터도 같이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홀리브로크 빼고 제품 구성 중에 보면은 요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4핀, 한쪽에는 6핀 요렇게 되어 있는 케이블이 있어요. 요거를 4핀짜리를 에어링크의 여기 4핀 단자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6핀짜리는 픽소크의 텔레메트리 단자에 텔레메트리 1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 수신부에서 메뉴를 조금 변경을 해 줄게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제일 위에 세팅 쪽에 들어갑니다. 세팅 들어가셔서 여기 데이터 링크 모드가 블루라고 돼 있는데 블루를 한번 눌러 주시고 이거를 타입 C로 변경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자, 이러면은 좌측에 있는 타입 C 케이블 이쪽으로 데이터 링크 신호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USB, Type-C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반대쪽을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컴퓨터에 USB-C 단자가 없다면 변환잭도 친절하게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변환잭을 이용해서 이거를 컴퓨터 쪽에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컴퓨터에서 알맞은 컴 포트를 찾아서 57600 속도 지정해주고 커넥트를 누르면은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픽소크의 데이터가 무선으로 전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링크까지 받아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픽소크가 연결되어 있는 드론을 조종기로 조종을 하려면은 조종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신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드론을 조종하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조종기와 수신기를 이용해서 수신기를 픽소크에다가 연결을 하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냐면 수신기 픽소크의 여기 S버스 입력 단자에 수신기를 연결을 하죠. 이렇게 수신기를 연결하고 조종기를 켜서 자, 수신기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종기와 수신기를 연결을 하는데 문제는 HM30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상과 텔레메트리는 몇십 킬로미터까지도 전송이 되는데 근데 정작 조종기와 수신기는 한 1.5km밖에 전송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HM30은 RC, 이 조종기 신호도 요 HM30을 이용해서 같이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종 신호도 몇십 킬로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건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신기를 픽스워크에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신기를 이쪽에다가 예, HM30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HM30에 보시면은 RC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RC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다가 수신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기존 잭이 안 맞네요. 여기 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RC라고 적혀 있는 쪽에 수신기 잭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수신기를 이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까지 전송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송은 되는 거고 전송은 되는데 여기랑 여기랑이 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HM30 커넥터들에 포함이 돼 있는 것 중에 요렇게 생긴 선이 원래 이제 픽스워크랑 연결을 하는 선인데 요거 하나는 에어 유닛에 꽂고 하나는 픽스워크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데 6C는 아쉽게도 요 선이 안 맞습니다. 6C 말고 나머지들은 뭐 CN7이라든가 아니면은 픽소크 2.4.8이라든가 아니면 픽소크 6C 미니라든가 이런 것들은 RC인 단자가 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꽂으면 되는데 6C는 아쉽게도 요 선이 안 맞으니까 한쪽은 3핀 그리고 한쪽은 5핀인 변환 젠더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마침 펠곤샵에서 그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구매를 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3핀짜리를 유닛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네, 5핀짜리를 여기 S버스 단자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S버스 네, 수신기도 신호가 지금 연결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중에 달리는 거는 픽스워크와 요거 에어 유닛 이렇게 두 개만 달리게 되는 거고 지상 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조종기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조종기 신호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종기는 여기서 요까지는 거리가 거의 몇 미터밖에 안 되겠죠.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조종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까지 여기서 요까지는 몇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을 해서 전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텔레메트리 그리고 RC 신호 그리고 영상 신호까지 전부 다 HM30을 이용해서 한 방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방법 말고도 HM30의 기능이 좀 많이 다양합니다. 많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무선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전처럼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유선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도 꼭 CE에서 나오는 IP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카메라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동봉이 되어 있는 요 몇 장짜리 매뉴얼 요거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요. 요거는 내용이 별로 없고 이거 말고 CE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펠콘샵에서 HM30 공식 매뉴얼을 긴 거를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한 90페이지나 되는 네, 엄청나게 긴 매뉴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HM30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방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도 내용이 비록 영어이긴 하지만 네, 설명서 내용이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돼 있어서 보고 따라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CE HM30 디지털 영상 송수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기능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화질과 장거리를 모두 만족하는 아주 간단한 솔루션을 찾으시는 분에게 큰 도움이 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펠콘샵에서 구입을 하신 분께 여러가지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